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5월 1일 저녁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직장에서 하루를 보낸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고요. 황금 연휴를 시작한 분도 계시겠죠. 2015년 근로자의 날에 꼭 알고 있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연합, 한동안 거센 내용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퇴 요구도 계속되고 있고요. 집단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한 것인지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불발됐다고 합니다. 고위관리 처형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북한 체제가 불안한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뉴스 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죠. 뉴스 정면승부의 신동진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지금 6시 조금 전에 들어온 네네. 속보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공무원 연금개혁안 타결이 된 겁니까? 예, 타결됐습니다. 네. 이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활동 시한 이제 바로 하루 앞두고 그러게요. 지금 실무기구에서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금률의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야가 관련해서 긴급 회동 중인데요. 이 공무원 단체와 여야, 이 정부 그리고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실무 기구에서 합의를 했는데 네. 이 공무원들이 재직 시에 매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을 네. 기존의 7%에서 9%로 높이고요. 9%가 됐군요. 네. 네. 퇴직 후에 받는 이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의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덜 받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이제 공무원 단체가 1.79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0.09의 갭이 있었는데 예, 합의가 됐고요. 결국 합의가 됐죠. 이걸 조금 쉽게 보면 어떻게 예, 될까요? 만약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의 그 보수를 받는 네. 3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네. 매월 내는 돈이 기존에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늘고요. 네. 이게 기여율이죠. 네. 네. 반면에 퇴직 후 받는 돈은 매월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1.7%.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총 재정 부담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네. 오는 2085년까지 네. 앞으로 70년 동안 1,666조 원이 소요가 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21조 원을 줄일 것으로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이것은 당초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 절충한 이 재정 절감액인 349조 원과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실무기구에서는 다만 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이 사회적 기구 구성과 또 구체적인 활동 또 시안을 명시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합의를 받고 이제 세부적인 사안의 몇 가지만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극적입니다. 재보선이 예, 끝나고 내일이 원래 5월 2일이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던 네. 공무원연금개혁 마지막 시안이고요. 또 4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5월 6일에 끝나게 되니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겠는가 좀 암울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근로자의 날 이제 이 절충과 양보의 합의 소식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죠. 오늘 오전부터 국회 운영위가 열렸었잖아요. 네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화제가 됐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예, 이 자리가 원래는요. 네. 이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면서 청문회장이 돼버렸네요. 또 이완구 전 총리 때 대정부 질의가 이완구 총리 청문회 됐던 것과 같은 데자뷰를 느끼는데. 네, 그렇죠. 네. 이 도의적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 뭐 당연히 이어졌겠죠. 야당은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 네. 반면 이 실장은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는 사퇴할 수 없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사퇴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야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최근 1년 동안 무려 140여 차례 통화를 한 것을 갖고 추궁을 했는데 이 성 회장을 안 지가 30년이나 됐다며 오는 전화는 다 받았다 이렇게 이 실장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불출석한 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도 또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출석 안 하느냐? 야당 의원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거겠죠. 자, 미국으로 가보면 의회에서 연설한 일본 아베 총리. 끝내 사죄는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 연설에 앞서서 있었던 이 대학 강연에서 뭐 이미 사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됐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일본군과 이 정부가 위안군 동원에 관여했다는 뭐 강력한 증거 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또 사죄하지 않느냐는 한국 질문, 한국 학생의 이 질문에 이것은 인신매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답을 슬쩍 피해갔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 중에 미국과 일본은 신밀월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사이가 아주 긴밀해졌죠. 네.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장관 이 한국 소외론을 적극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사실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일본,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 우리 안보에 특히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요. 계속 물가가 내렸다. 뭐 정체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물가 시대다. 근데 체감하기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물가가 오르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통계청에서 이 물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0.4% 아주 소폭 상승한 것으로 거의 안 올랐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이렇게 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달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아, 요즘 경제 뉴스 보면 뭐 디플레이션 뭐 이런 말, 그렇죠? 뭐 디플레 뭐 이런 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물가가 정체돼 있고 물가 수준이 오히려 내리면서 경기가 부진해지는 그렇죠.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거죠. 사실 뭐 우리 진행자님도 느끼시겠고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들 많지만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다라고 누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보면요. 아이들 학원비 오르죠. 그렇죠. 또 전세값은 집값과 거의 뭐 비슷해진 지 오래고요. 전세값은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난리죠. 그렇죠. 한 끼 식사 5천 원 뭐 다 옛날 얘기입니다. 뭐 턱도 없습니다. 일단 마트에서 제 경우에는 담뱃값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렇죠. 마트에서 잠깐 뭐 장 몇 가지 봤는데 10만 원 훌쩍 넘어가고요. 네. 그런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소비자들은 물가가 떨어진 품목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에 오른 품목에 대한 인식은 더하게 되는 속성이 있다. 심리적인 효과다. 그래서 네. 체감 물가 상승률이 크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이 통계청 하면은 숫자를 다루는 정부 부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부 부처에서 나온 답변치고는 참 과학적이지 않은 분석이 통계는 아닌가. 통계는 과학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진 프로듀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죠. 곳곳에서 관련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동계를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을 연결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모실 겁니다.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알아볼 거고요.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 네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전해지곤 있습니다만 구호가 너무 더딘 데다가 사망자가 1만 5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소식 들어보고요.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들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퇴근길이 아닌 집에서 편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출근해서 일하시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도 상당수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놓고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난 24일에는 또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를 하고 지금 뭐 행동을 하고 있죠. 이 비정규직 문제, 장그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드라마에서 이름을 따왔죠. 직면에 있는 쟁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원호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바쁘신 시간에 와주셨습니다. 자, 이게 현안이 뭐 많으니까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예.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만 양산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최 부총리가는 경제 민주화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쪽에 좀 관심이 많고 네. 그 재계 주장이나 요구를 많이 수용해 왔는데 이 노동 현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정규직 과보로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이게 재계가 꾸준히 해오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이 양산의 주범이 정규직이 과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잘못된 근거 하에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과보와 보호와 관련해서 네. 나와 있는 통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OECD 통계가 있고 네. 하나는 세계 경제 포럼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보호 수준이 OECD 평균 정도 됩니다. 아, 평균 정도. 네, OECD가 발표한 게. 네, 높지도 네. 낮지도 낮지도 않고. 않다 이런 네. 얘기고. 그런데 이제 재계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거는 두 가지 맹점이 있죠. 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조사가 대부분 기업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네. 것이고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퇴직금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퇴직금이라는 그 제도를 그 외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그 뭐야 절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면 그것도 우리가 한 OECD 평균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계는 그걸 빼고 얘기를 안 하죠. 아, 네, 그렇기 쳐서.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잘못된 통계, 재계가 얘기하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통계 근거에서 지금 최 부총리가 자꾸 뭐 정규직이 과보돼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빨리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아무래도 좀 친기업적인 관점에서 네. 정규직 과보호 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네. 거 아니냐. 네. 자, 요즘 많은 분들이요. 이 해고 요건 완화 노동기구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네. 사안이 네.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해고 요건이 완화된다는 건 쉽게 해고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테니까. 네. 자, 이 노동계는 이것이 노동계의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려는 구조 개혁이다.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노총도 이것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네. 결렬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해고 요건 완화. 일반 해고나 정리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까? 뭐 물론 차이가 있긴 하죠. 네. 지금 이제 그 일반 해고, 특히 일반 해고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에는. 네. 그걸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거기 실적이라는 것을 넣어서. 아, 실적. 예, 네. 실적이 나쁘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하는 거니까 뭐 노동계 입장에서는 뒤로 넘어질 일이죠. 아.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뭐 1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뭐 90% 같은 노조도 없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사용자 힘이 굉장히 센 거죠. 세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게
그 유럽 같은 경우도 노동 유연성이 좀 높은 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네. 잘 돼 있어요. 네.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으면 좀 유연성이 높여도 좀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되는 게 때문에 쉽게 해고를 시키지만 그 대신 이 실직 기간 동안도 사회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노후 보장제도 잘 돼 있고. 아, 노후 보장도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전처럼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사용자 힘이 센 반면에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취약하고 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네. 근로자들 한테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해고 요건 완화 네. 이 의제가 지금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는 어떤 취지로 설명하고 있나요? 정부 얘기로는 이제 이거를 정규직을 정규직의 보호 과보 상태 자신들의 얘기는 과보 상태를 해소해서 철밥통 이런 말도 쓰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걸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첫째는 과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근로자 임금을 갖다가 정규직을 이렇게 해고하거나 네. 임금을 갖다가 끌어쓸 만큼 돈이 없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전체 근로자 중에 4분의 1이 비정규직인데 네. 이 사람들 정규직화 할 때 1년에 들은 비용이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뭐 1년에 지금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네. 10조에서 20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순이익의 20분의 1. 30분의 1만 인건비를 돌리면 4분의 1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인 뭐 악화나 비용 문제 때문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1조 내는 또 최경환 부총리도 네. 임금 올리시오라고 대기업 압박하면서 네, 유보금 안 풀면 뭐 네,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좀 명확한 이유와 근거 어떤 거라고 보세요? 해고 요건 완화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근로자 보호 상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적 가지고 이거를 해고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경기가 나쁠 때 요즘에 네. 뭐 수출 네. 같은 경우 그러면 실적이 마이너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나타나면 다 잘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실적이라는 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건데 네. 자기 마음대로 뭐 목표 설정해 놓고 거기 안 맞으면 다 잘라내면 이게 그 기업주의 자의적인 판단 거기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계 네. 입장에서는 뭐 치명적이죠. 그 기업 조직에서 잘 보면 개인 성과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어떤 때는 그 변수가 네.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장 그렇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국가적 재정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것이 당신 올해 목표 실적 달성 못했으니 해고야.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 아, 이게 네. 복잡한 문제인데 네. 기업 안에서도 맨날 싸우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1년에 네. 한번 연봉 네. 올릴 때 네. 실적이 어떠니 저떠니 하니까요. 네. 자 해고 요건이 되는 직원들을 평가할 때 이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한데 네. 이 경영 시스템 강화가 계속 이 도입돼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완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 이거 우리가 그건 담보할 수 있나요? 그건 원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그 요인을. 네. 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노동의 근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네.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현재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절반이 안 되죠. 아, 절반이 안 됩니까? 네. 지금 뭐 그 노동부 발표합니다. 대략 한 46%. 아, 절반이 안 되는군요. 네, 절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기 뭐 잘 알다시피 사회보험료, 4대 보험도 네, 네. 4대 뭐 보험도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반도 그렇죠. 굉장히 많고 굉장히 취약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에 들여다보면 네. 이 기간을 지금은 2년 동안 일하면 정규직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4년 동안 정규직을 일할 수 있겠다라고 바꿔 놓고 오히려 이게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정부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지금 이게 이제 정부 재계 쪽에서 얘기하는 네. 게 뭐 근거가 없죠. 왜냐 그러면 2년 한도를 4년 한도로 바꾸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줄어드느냐. 네. 여기에 대해 재계에서도요 비정규직 늘어난 데 동의하고 있어요. 네. 늘어난다. 네. 가령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 2년제로 하면 1년 동안 교육시켜서 1년 동안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내보내거나 정규직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인데 만약에 4년제로 하면 1년 교육시켜서 3년 활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보내거나 정규직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자기들의 이익이 돌아오기 유리함이 때문에 있죠. 그렇죠. 그렇게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은 재계에서도 이게 양산한다는 것에 네. 동의하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 하니까 노동계에서는 뭐 강하게 반발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홍 소장님 뭐 시원시원한 네. 분석 참 마음에 들고 재밌는데요. 오늘 근로자의 날에 딱 적합한데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네. 요즘에 그 최저시급 강조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걸그룹 네. 멤버가 이런 시급
하면서 이제 숫자를 얘기해서 노동자에게는 환영을 받았고 고용주에게는 질타를 받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아 이게 노동계 경영제 입장차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아 최저임금요? 네. 네. 최저임금은 현재 OECD 평균에 비해서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높여야 되고 네. 다만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월급으로 따져서 한 20만 원 정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중에서 10만 원은 기업주가 하고 10만 원은 근로장려금으로 아, 정부나 네. 지자체가 근로장려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논의하고 네, 앞으로 생각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김정은 이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이래 첫 해외 방문으로 이달 초 러시아 방문 예정이었잖아요. 이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돌연 무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흘의 뒤로 예정됐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첫 해외 방문 계획이 어제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오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공보비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같이 전달받았다며 내부 문제 때문에 북한을 못 떠나는 것으로 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언제 양국 정상이 만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승전 70주년 행사는 러시아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날이고요. 또 김 위원장의 그 참석 계획이 흥행 요소로 떠올랐던 만큼 러시아는 기대가 컸을 텐데요. 이마저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두 나라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게 내부 문제가 네. 뭔지 아주 궁금한데요.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갑자기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취소한 이유 어떻게 혹시 관측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우선 러시아 측이 언급한 이 북한 내부 문제를 정치적 불안으로 해석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올해만 북한 고위직 인사 15명이 처형되는 등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네. 또 북한이 혈맹인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먼저 찾는 것에 결국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북한 지도자를 받지 말라는 제3국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없었다고 잘라말했지만 지난달 김장수 주중대사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중국 측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방러 계획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와 함께 북러 정상회담에 의제 조율이 안 됐거나 경호 문제로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 3부에서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네팔 대지진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는데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이 사망자가 예상치를 넘었네요. 네,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6,20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진 초기에 사망자 수가 4천에서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미 그 전망치를 넘어선 겁니다. 네. 공식 부상자 집계는 13,900여 명입니다. 아. 네팔 당국은 희생자가 만 명에서 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지진 이후 재건 비용으로는 적어도 2조 1,4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열악한 위생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카트만두 현지에는 잦은 비와 열악한 위생환경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불어나면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도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시신이 아무 곳에서나 화장되거나 아예 시내 곳곳에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천여 명이 전염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팔 정부도 전염병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진 쪽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네팔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이라는 또 다른 악재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 참담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국제부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네,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팔 상황 아주 참담한데요. 화장할 그 장소 공간 없어서 이 정말 6천 명이 넘는 생명이 안타깝습니다. 벌써 사망자 6,10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15,000명까지 달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는데 현지 상황 어떤지 현지 교민 김영인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영인 씨. 안녕하세요. 아, 네네. 이게 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여진이 있었고요. 어저께도 여진이 있었고 계속 네.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기적의 생존 소식이 간혹 들리기도 하던데 어떤 좀 좋은 소식은 없나요? 아, 그 생존자 소식은 저 한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팔 소식들은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여러 나라에서 도착을 해서요. 네. 열심히 구조하고 있고 한국 119 구조대도 지금 열심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구호대와 구조대 급파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혹시 뭐 보시거나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아, 예, 그럼요. 오늘도 구조대가 2층 구조대가 들어왔는데요. 아, 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구조대가 들어와서 지금 박다푸르라고 네. 가장 그 피해가 심한 지역에 있습니다. 네. 거기 가장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구조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구조대하고는 틀리게 네. 지금 호텔이나 이런 곳에 안 있고 박다푸르에서 가장 가까운 그 티미 병원이라는 병원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마당에서 네. 야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편은 또 안전이 걱정되면서도 정말 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재민들이 먹을 물과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현지 교민들은 다른 불편사항은 없으십니까? 아, 그럼 여기 그 네팔 그 이재민들은 아직 그 식량이나 고품이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이틀 전에 후레쉬하고 뭐 기본적인 물수건 같은 거를 갖다가 나눠주고 오늘 네. 담요하고 비상 식량들을 갖다가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사관을 중심으로 물품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국제부 뉴스에서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전염병 우려도 있다고 하고요. 이 비가 또 많이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민분들의 건강, 이 국내에서 걱정이 큰데요. 지금 건강 상태들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이쪽 그 네팔은 그 지진이 났을 당시에 그 돌덩이에 깔린 사체들이 지금 이제 섞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팔은 현재 그 상수도는 거의 유명무실하고요. 거의 지하수로 저희가 네.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가 오염되면은 전체가 다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행히 네. 아직까지 생수 지급을 갖다 받아서 그렇게 생수로 저희가 네. 이렇게 그 음료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요. 대사관에서 집계한 분들 말고도 한국인 부상자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주변에 다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아, 한국 분들은 조금 그 정상 입으신 분들 몇몇 빼놓고는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네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그 주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 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벌써 그 직원들의 어머니, 아버님이 죽으신 사람도 있고 네. 직접 직원이 같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네. 그 친지들이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카트만두를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만 해도 한 800만 명 예측을 했는데 모두 다 고향인가 어디론가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다 떠나서 움직이고 있는 또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저께 며칠 사이에 카트만두에서 뭐 50만이 넘게 지금 다 지방으로 벌써 이전을 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하고 두 번째는 자기 고향에 있는 친지나 부모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위로차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부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도시가 파괴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이제 먼 길 떠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렸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지금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주민들이요.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고 계세요? 네. 아, 예, 정부에서 다행히 무료버스를 갖다 지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틀 전에 원래는 500대를 지급하기로 하고 네. 모든 카트만두에서 바깥으로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한 10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5대뿐이 안 왔습니다. 그날. 그래서 네. 거의 폭동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저께부터 버스가 지급되기 시작해서 무료로 고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네팔에 가장 필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물입니다. 물이 지금 저희 지하수 자체를 믿지 못하고 네. 또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만 집중적으로 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필품하고 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네. 전기가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하고 통신이 좀 원활하게 돼야지 저희가 네.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팔 현지에 우리 교민 김영인 씨는요. 가장 네팔에 필요한 것은 우선 물입니다. 그리고 통신과 이 전기 장비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 전기와 통신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인 씨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몸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팔 현지 교민 김영인 씨였고요. 이게 거리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늦게 들어온 점 양해 바랍니다. 타오르정렬 타오르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잘생겼다 2588 2588 네.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